지금 시간이 한 4시 반 정도 됐는데요. 그 항모와 그 뷰포인트를 한번 지금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이왕이면 올라가서 선셋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날씨가 좋거든요. 내일부터는 또 흐린데 오늘까지 날씨가 좋으니까 한번 일단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까지. 네. 딱 지금 선셋 타임이라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주차한 얘기도 했고, 2만 동이 남았네. Yeah, for one person. 와, 10만 동이 나네. 비싸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한번 가볼게요. Thank you. 오, sorry. 사람 진짜 많네. 베트남 사람들도 많구나. 여기 이제 가깝다 보니까 그 베트남 사람들도 꽤나 많이 노는 것 같아요. 아까 숙소에서 만났던 베트남 친구들도 하노이에서 지금 또설 연휴잖아요. 그래서 잠깐 하루 이렇게 1박 2일로 온 애들도 있고. 잘 꾸며놨다, 여기는 되게. 사진 포인트도 많고.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하노이랑 까빠섬보다는 따뜻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멋있다. 네, 바로 육지의 하롱베이라고 불리우는 네, 님빈입니다. 끝도 없이 계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올라가야 돼요, 진짜로.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야 되네. 아, 근데 뷰 진짜 멋있다. 와, 대박. 와, 이거 완전 마음에 드는데? 우와, 멋있다. 어머, 하이트 더 올라가야 되네. 드래곤 탑 이쪽인가? 이쪽에 하나 떠 있는데 여기는 뭐지? 아,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뭔가 옛날 여행을 참 여유롭게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뭔가 좀 급박하게 하게 되네요. 어머, 아직도 많이 올라가야 되나. 여기 생각보다 빡세네. 너무 힘든 거. 네, 시간을 가지고 여유롭게 올라간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와, 완전 멋있어. 가자. 오케이, 쏘리. 오케이, 렛츠고. 아메 빡센 거. 저긴 또 어떻게 가냐. 어메 힘들어. 이야, 멋있다. 이쪽이 보니까 도시 쪽으로 전망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경사가 여기도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내려가는 길 보이시죠? 와, 이 경사가 여기도 나이리 먹은 못 오겠다. 봤을 때. 그래서 일단은 그 시티 쪽그 뷰 한번 봤고요. 제가 봤을 때 저기가 드래곤 힐 같아요. 저기 용 모양의 저기 그 모양이 있는 거 봐서는. 아무튼 사람도 진짜 많고 특히나 외국인도 많지만 베트남 사람들이 진짜 많네요. 근데 사진을 역시나 아시아는 다 똑같아. 사진을 엄청 찍습니다. 여자들은 막 화보 찍듯이 거의 이렇게 복장을 다 준비해서 와서 거의 막 완전 화보 찍듯이 찍고 있고요. 그냥 사진 삼매경입니다. 아무튼 네. 어떻게 보면 아시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선셋 보러 온 사람들 많네요. 네, 제가 좀 무리해서라도 항모아에 지금 오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선셋을 보기 위해서거든요. 오늘이 또 개중에서는 가장 또 좋은 날이기도 해서 딱 왔는데 정말 네, 적절하게 제대로 된 태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선셋이 곧 진행되는데 네, 오길 잘한 것 같아요. 네. 뭐 내일 좀 여유롭게 와서 좀 둘러보면서 쉬면서 사진도 찍고 이것도 좋지만 네, 어쨌든 선셋을 또 볼 수 있는 거는 또 흔치는 않은 기회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를 또 네, 잘한 것 같습니다.
유명 관광지로 올 때는 가장 좋은 시간은 역시 가장 일찍 오픈하자마자 오거나 아니면 다 나가고 나서 거의 마지막 때, 이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조용하고 제일 사람도 없고 뷰도 정말 또 멋있습니다. 지금 다 빠져나가가지고 지금 혼자 있는데 이게 또 올라오네. 아무튼 이제는 좀 내려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두워지고 또 내려가면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내려가야겠습니다. 아무튼 멋있네요. 이거 시간 여유 가지고 와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항무와 피크에 왔었고요. 정말 괜찮은 곳이었어요. 제가 저 거기에 사진 하나 보면서 또 꽂힌 게 하나 있었는데 아무튼 정말 멋지고 입구에서부터 뭐 정말 사진 찍을 것도 많고 335 가족이나 친구 연인들이 와서 즐기기 정말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저는 이제 급하게 온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았다. 지금 오늘 이제 묵을 숙소인데요. 엄청 큽니다. 총 14개 베드가 있는 것 같은데 방이 자체가 커서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체크인만 좀 빨랐어도 제 침대고 여기 충전기도 있고 좋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